어, 시원이야. 어, 민재다. 자, 일단 저 우리 아, 네 분이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아, 새로운 드라마 들어갑니다. 홍보가. 아, 진짜? 예. SBS에 있군요. 예, 보세요. 네. 보세요. 아, 은빈 씨가 지금 창피해가지고 지금 부끄러워 가세요. 아니, 홍보가 뭐가 나쁩니까? 아, 약간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 청춘 드라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네, 홍보하러 나왔으니까. 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하자면, 일단 SBS 새 월화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컨셉이 음악학교구나. 네, 그래서 뭔가 클래식 이제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저희 청춘 멜로 드라마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다 등장인물들이 29살로 나와요. 그래서 20대 끝자락에 이제 흔들리는 꿈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 그게 둘둘이구나. 아, 아직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되지. 둘이 사귀는데 누구 한 명 끼어든다, 여기. 네? 형이 끼어드네, 형이 끼어들어. 아, 진짜. 대박, 그래. 재밌다고. 홍보를 좀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은비 씨가 보통 요즘 홍보 그 스타일이, 아유, 뭐, 아닙니다. 저희들 뭐 드라마 재밌게 봐주세요 하면서 아, 간간히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고요. 왜요? 왜 홍보하죠? 왜 홍보하죠? 아니, 8월 31일 날 첫 방송하니까 내일이거든요. 내일이에요. 많은.